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독자분들 한 4분 정도 오셨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좀 좀 봐주세요. 예. 안 보셨어요? 아, 아니 거기는 빨리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더 가까이 가면 나와요 얼굴. 아 여기요? 아니요 여기 앉으세요. 그냥 거기 앉으세요. 네. 멀리 안 가셔도 돼. 네. 목소리 크게 이야기 해주시고. 네. 끝나면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나 답답하네. 지금 몇 살이에요? 성은 어디예요? 박경원, 박, 미량박 씨? 사주는 볼 줄 몰라요. 지금 이제 가신다는 지 얼마 안 되었고 사주는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어떤 계신지 답답하셔서 안 그래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는데 답답한 거, 제일 답답한 거 하나 물어보시오. 아, 답답하게는 우리 딸요. 딸이 몇 살이죠? 이 마음이 가능한 몇 살? 35살. 35살? 35세? 네. 딸이 뭐 결혼 문제 때문에? 이혼한대? 두고요. 이혼한대? 응? 이혼했어요. 왜냐면 이혼수가 들어와 있어 지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곧 하나 들어오는데 네. 남자가 하나 들어와요. 네. 올해 안에 하나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남자는 어때요? 올해 안에 들어오는데 경제적으로는 그게 여유롭진 않아. 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고 키는 좀 커. 남자가 키는 좀 크고 유통업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들어올 거야. 어느 쪽에요? 유통. 아 유통이요? 어, 유통이라면 물린 물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왜 네, 오더를 받아서, 오더 받아서 갖다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좀 들어올 거야. 이 사람하고 들어와서 인연이 되려면 내년 2, 3월까지는 차분하게 만나야 돼. 왜냐면 따님이 좀 네. 직성이 세. 성질이 못 됐어. 한마디로 까칠하단 말이야. 까칠해 갖고 팩팩 토라져. 그것만 좀 자주 시키면 돼. 그러면 올해 말 정월까지 그때쯤 되면 남자가 남자하고 얘기가 좋은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이 남자는 앞으로 만약에 결혼해가 살면은 그 경제상이라는 거 앞으로는 좋아질까요? 왜냐면 성실해요.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죠. 일단은 성실해. 성실하고 성품도 착해요. 성품도 착한 남자야. 근데 이게 인연이 확실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따님이야. 가만히 한 번도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 마음이 가벼워. 이렇게 나비 같아. 살살살살 날아다니는 기도 얇고. 그치?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맞죠? 자기가 제일 똑똑한지 알기 때문에 남의 말을 일단 한 번은 무시해버려. 엄마 말도 무시하고 엄마한테 그냥 짜증만 부리고 그럴 거야. 그죠? 왜 그랬어? 이거는 아닌데.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단 말이야. 그 주장을 조금만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나면 잘 될 거야. 나이는 두세 살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야. 두세 살이 많아요? 두세 살 많은 사람이 연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연상이 오는데 뭐 결혼을 해서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총각이야. 총각이에요? 총각이 들어옵니다. 따님이 야리야리하고 예뻐요. 근데 지금의 어떤 남자분이 있잖아요. 야 앞에 지금 나타났는데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금방 해야죠. 해야죠. 종합인데 이제 일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유통 그런 거는 맞아요. 또 들어와 유통. 그래요. 그럼 지금 이 동갑인은 아니라는 거죠? 동갑은 만나서 서로가 상반이 돼요. 안 맞는다고. 아. 처음에 만날 때는 좋은 것 같아도 서비스는 서로 안 만나서 맨날 싸움밖에 안 해, 얘네는. 싸운다고. 지금도 아마 벌써 싸움이 들어갔을 거야. 수십을 싸워. 별것도 아닌 거에 부딪힌단 말이야. 별것도 아닌 거에 부딪혀. 부딪혀갖고 서로 상처밖에 안 줘. 다음에 두세 살 연상되는 남자가 들어오는 네. 이게 할머니가 지어주는 인연이야. 아 그래요? 신의 인연으로 만나야지. 두세 살이면은 개띠? 닭띠? 닭띠 정도 되지. 나가 35살 말이야 지금. 35이지? 네. 쥐띠잖아. 네. 개띠, 개띠나 돼지띠? 개띠, 돼지띠가 좋은 거죠. 개띠나 돼지띠. 아, 그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일하는 남자친구는 그냥 남자친구야. 그냥 친구고. 왜냐면 네. 한번 갔다 와서 실패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네, 네. 자기가 또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려니까 마음이 강해. 딸이, 따님이. 네. 따님 그런 게 많이 강하고 남자를 쉽게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도 이제 한 번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은 이제 한 번 갔다 두 번은 가야 되잖아요. 세 번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 되면.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는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남자 친구를 만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언제쯤 들어와요? 올해 안에 들어와.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 들어온데 지금 이 남자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헤어져요. 이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헤어져. 아, 그래요. 왜냐면 얘가 너무 쎄 남자가 성격이. 성격이 욱하는 게 많아요. 지금 만나는 애. 욱하는 게 많아서 땅이만 많이 부딪혀 사소한 걸로. 응? 그래. 그리고 우리 지금 이 큰 딸이 뭐 다른 거는 뭐 없어요. 한번 잘 봐보세요. 약 때문에 내가 속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딸? 예, 지금에.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 사진 있어요, 엄마? 사진요? 아, 또 핸드폰에 갖고 오세요. 봤어요? 네? 그래? 그래? 전부 다 가져 나오신 거야? 네. 되게 봐. 보시면 얼굴 나오니까 앞에? 예, 앞에. 예. 뒤에는 다른 딸이고. 뭐가 제일 궁금해? 남자? 남자 문제 말고. 남자 문제 말고, 야가 언제쯤 좀 돈을
일단 쓰는 거 먼저 줄이고. 네, 네. 자기가 나가서 쓰는 걸 좀 줄이고. 네. 아이고. 놀고, 일단은 놀고 좋아하는, 놀기도 좋아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나 해야지. 돈이 붙어. 결혼을 해야지만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앞으로 그러면은 결혼을 만약에 이 따님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에 좋은 얘기가 들어올 것 같거든. 내년에. 그래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3년 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집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다. 그러면 뭐 장사 터도가 될 수 있고 좀 그런 운이 한 번은 들어와. 2-3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라는 거지. 올해는 안 돼.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해도 안 돼. 안 돼요. 올해는 망, 그 망해 먹어. 아니, 돈이 나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야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하거든요. 오더 같은 걸 받아서 거기에서 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만 지나봐. 올해만. 올해만요. 올해만 지나면. 근데 야나 지금 이걸 주는 걸 아주 이걸 된다면 오다가 크다 말이래요. 우리 지금 이게 꼭 되는가 해서 지아가 지금 거기다가 우리 좀 힘들어. 뭐. 우리 힘들어. 우리는 좀 운이 없고 없고 오히려 그 인연 운이나 이런 거는 들어와 있는데 재물운은 아직 안 들어와 있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사주는 모르지만 보여주는 대로 우리 할머니 말씀하시는 게 올해 좀 지나보자. 올해는 좀 지나보자.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오래 지나고 그리고 2-3년 뒤가 되면 그때는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아놨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인연이 후에 인연이 들어오면 내년에는 결혼을 해도 되는 거야.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내년에는. 아니 말 좋은 소식이란 결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만나는 애는 안 돼. 안 돼. 두 번 실패했고 세 번 가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 만나는 그냥 남자친구만 보내야 돼. 큰 맘 주지 말고. 그리고 그 남자는 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따님이 손 많이 써고 가면. 가면 또 첫날 성질이 아니잖아요. 확 한단 말이야. 네. 확 하고. 첫날 성질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할머니가. 그러니까는 그 성격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 유순하고. 맞아요. 성실하고. 야는 지가 참아가지고 뭐 이렇게 맞추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야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말해도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내가 부모니까 자식들이 좀 잘 보이잖아요. 야는 가을한테 좀 이렇게 순종을 총적으로 말해서 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는 걸 해야지 같이 부딪히면 야는 안 참거든요. 못 참아. 왜? 대가 세가. 못 참아. 그리고 뭐 우리 딸한테 야한테 뭐가 붙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뭐가 붙어 그런 거 없어. 그런 없어요. 건 없고. 네. 다만 올해 운수가 좀 안 좋아. 올해가 큰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일이 될 듯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풀려. 곧 이제 오다를 낼 것 같은 하면서도 안 된다. 일단은 문이 안 열렸다는 얘기야. 근데 내년이나 돼야지 문이 열리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 기다려야 지금은 차분하게 내가 밟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거를 차분하게 다져놓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음에 가라앉혀야 된다는 얘기야. 파르르크만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오다가 올해는 안 돼도 내년 쯤에는 문이 열릴 거란 얘기야. 그러시구나. 그리고 우리 작은 딸요. 몇 살? 32 토끼띠. 그리고 애교도 많고 엄마한테 살갑게 불라고 하고 어려서는 조금 속을 좀 새기긴 했어도 지금은 좀 그래도 엄마한테 하려고 하네. 언니가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언니가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잘하려고 한다.
가르치면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많이 쓰기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나는 안 그래야지라는 감정이 더 많아. 나는 언제 결혼할까요? 작은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끼잖아. 네. 아직 결혼은 안 들어왔어. 결혼은 안 들어왔어. 아직 결혼은 안 들어왔어. 조금 얘는 조금 결혼이 좀 더 늦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럼 언제쯤? 8이나 돼야 될 것 같아. 네? 8. 38요? 왜냐면 그 전에 하면 언니하고 같은 걸 밟어. 그래요. 그런데 얘는 언니하고도 틀려갖고 참고만 이렇게 무조건 좀 참는 게 있어. 네, 맞아요. 막 참기 때문에 얘는 소갈이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야. 네, 맞아요. 38쯤에는 문이 열릴 거다 그래요. 아, 38까지 가야 돼요. 그때 38에 가도 가서 잘 살기만 하면 좋은 거잖아. 그런데 갔다 돌아오는 것보다 가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른 년들이면 너무 근데 이상하다 왜 그러냐 생각해. 애는 먼저 생기네. 네? 37쯤에 네. 5년 뒤에 얘 저기 할머니가 그러네? 애기가 들어온다고? 어 결혼은 안 했는데 애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38에 하게 되나봐.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는 아닌가 보네. 아니야. 몇 살인데 그 남자? 33 번띠. 걔는 아니야. 아니에요. 37 초반. 36 후반대 돼서 범띠가 아니라 한 살 정도 연하 남자가 들어올 거야. 연하로. 연하면은 영띠인가? 연하가 들어와요. 연하가 들어와. 나는 연하, 우리 큰딸이 연하남하고 결혼했던 거다 말이야. 그래서 연하가 큰 차이의 연하가 아니라 한 살 정도? 그 정도 연하가 들어와. 그럼 지금은 흘러가는 인연이라는 말이야. 가면 무슨 사업을 하면, 만약에 하면 괜찮을까요? 긍정법은 없어. 없어요. 긍정법이 없어. 나 애도. 애도 긍정법은 없고. 아이고.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건가? 회사를 다녀야 돼. 애는 차곡차곡 모아야 돼. 또 마음이 어려갖고 누가 또 아쉬운 소리 하면 또 줘. 모은다고 지가 모은다고 막 욕심 부리고 모으긴 해. 그 남자한테도 그 뭐 거기 경제 운이 없는 거예요? 여자분한테도? 안 돼. 나중에 만나는 애, 5년 뒤에 나오는 애, 네. 걔하고 만나야지 얘는 조금 얘도 제대로 된 인연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엄마는 근데 왜 이렇게 이북줄기가 강해? 이북이요? 아닌데. 혹시 엄마 그 고향 어디예요? 내 고향은 중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북줄기지. 자꾸. 아 거기 이북인가? 이북은 북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 중국 어디쯤이야? 중국에 하얼빈 있는데. 자꾸 그쪽에서 자꾸 들어와서 아까 내가 그때부터 자꾸 그래서. 언제 그러면 한 15년 됐어요? 20년? 어디 여기 한국 나온 지가? 한 10몇 년 됐어요. 나는 이북이 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랑 여기 분이란 말이래요. 여기 호적이라면 그 말 아니라 또 중국말 하시네? 중국 억양이 나오시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자꾸 그쪽에서 이북줄기 막 이쪽 그쪽 위쪽에서 자꾸 오시니까 그래서 그쪽 분들이 자꾸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시네. 할머니가 오신다고요? 어느 할머니가요? 엄마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아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그쪽에서 자꾸 문 열린다 하시네. 그러면은 그쪽에는 아무도 없어? 우리 딸들이 다 중국에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우리 부부만. 예, 나와 있고, 이제 가들은 거기서 이제. 아빠는 지금 몇 살이야?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중요한 게. 60 돌려. 60 돼서 닭대요. 닭대요? 네. 아빠 올해 좀 몸수 좀 조심하셔. 그래요? 어. 건강검진 좀 잘 받으셔. 어. 어디가 나?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목 아래쪽으로 조금 안 좋은데? 여기 내장인가 봐. 그래요. 소화가 안 돼. 내시경도 한번 해보고 네. 좀 건강검진을 좀 차분하게 받으셔. 어, 응? 저가 아니고요? 엄마는 진즉부터 아까 내가 답답하다 했잖아. 네. 엄마는 가슴도 가끔가다 아파, 답답하고. 어? 숨 쉴 때. 숨이 잘 안 올라와요. 그치? 네. 숨 차고 막 이러잖아. 아빠도 병원을 가고 엄마도 병원 가봐요. 어? 나는 그런 거 왜 그래요? 엄마는 화병이 더 많아. 참다 보니. 우울증도 와요. 내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게 맞나? 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내 부모도 다 어? 이쯤 있어도 난 늘 허해. 떨어져 있는 자식 걱정해. 어? 그냥 이걸 어떻게든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네. 응? 네. 그러니까 엄마 혼자 마음속으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린단 말이야. 밤에 잠도 안 오고 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늘 꿈에 눈치 딸리고 이게 뭔 꿈인가 오늘은 이 꿈을 꿨는데 이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려나 철커덩 철커덩 가슴이 내려앉고 애들한테 또 어떤 일이 생길려나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러고 어? 엄마 혼자서 뒤돌아 앉아갖고 눈물을 흘릴 적도 많다라는 얘기야 어? 내 가슴 부여잡고선 여기가 아파갖고 어? 숨 쉴 때마다 억컥 하고 막히는 게 서름이 북받쳐 올라갔고 내 서름이 내가 아까 엄마한테 얘기했을 거야 서름이 올라갔고 내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그랬잖아 우셔도 돼 괜찮아 응. 그게 후후 올라온단 말이야 응? 여기가 막 쓰릴 정도로 내가 여기가 답답해서 정말 창문을 확 열고서 소리라도 확 질러버리고 싶어 그치? 그래서 산 속에 있으면 들어가면 소리라도 질러 싶어 그러면 좀 나아질라나 많이 비셔요. 많이 비시고 네.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 엄마가. 자식 걱정, 돈 걱정. 제일 중요한 건 돈이거든. 그렇죠. 돈 걱정.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엄마 내년이면 네. 조금은. 복도 없다, 박복하다. 박복해. 부모 복을 받았나. 그렇다고 뭐 남편이 그닥 잘해줘서 남편 복했나. 그렇다고 자식들이, 어? 또 편안하게 해줘갖고 내가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올 수 있는. 복도 없다. 동기간에 복도 없고. 외롭다. 아우, 여기가 막 찌릿찌릿하게 아파, 지금. 아니, 막 항상 여기가 막. 막혀있는 네.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뭐 뭘 먹으면 여기서 콱 뭐가 하나가 이만큼이 갇혀있는 것 같아 이게 가래라 해야 될까요? 여기가 자꾸 복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 네. 그치? 이것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 그럼 계속 꺽꺽거린단 말이야 네. 계속 꺽꺽거리고 내시경도 좀 해보시고 식도도 좀 봐야 되고 속이 쓰리다가 속이 찌릿찌릿하고 쓰리다가 그 식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 가서 그 위내시경도 좀 세세하게 돈 조금 더 주면 세세하게 봐줘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아빠도 같이 봐 그때 아빠 올해가 수가 안 좋아요 수가 안 좋아요 갑자기 획가닥하고 넘어갈 수 있어 아빠 보란 말이야 뭐 같다가 넘어가나 절대로 저기 장례식장 결혼식장 네. 갔다 오면은 꼭 팥 들고 가 팥 뿌리고 나오는데 아빠는 식당에 갔다가 팥을 뿌리고 나오라고 팥을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 길에 세 걸음 뛸 거 아니야 네, 민건지 그런 결혼식장에서 이제 밖으로 나올 때 사람들 뭐 보이게 팍 뿌리지 말고 뒤에다가 그 사람 그리 많은데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한두 알씩이라도 묻어놓고 그러고 오셔. 그래야지 상무 사람도 남겨요. 결혼식에 갈 일이 또 있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사람 많은 곳에 갔다 오면 갑자기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 우리 아빠 수가 조심해야 돼. 갑자기 배 잡고 엎어질 수도 있고. 거기 사람 건강검진 받아 해도 안 간단 말이야, 병원에. 가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구나. 어떻게든지 자식을 위해서 한번 가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지 또 애들한테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데리고 가서 내시경 받으셔. 내시경 받고 또 아빠도 또 정기적으로 또 건강검진 그거 나올 거 아니야. 예, 그거 나오면 그거 갖고 검진 한번 좀 쭉 받아보셔. 어딘가에 이쪽 아니가 안 좋아 지금. 엄마는 지금 일단은 우울증이 와 있어. 우울해. 하루에도 정말 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수십 번 할 거야. 내가 왜 살아? 생각이 좀 이상해질 때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되는 건 일단은 마음을 내려놔야 돼. 나부터 살고 보자 생각해. 내가 살아야 자식들도 산다. 그 생각을 해라. 엄마가 정확하게 중심을 잘 잡고 기준을 잘 잡아야 돼. 나 그래서 내가 내가 이거 뭐를 좀 하면은 뭐를 해면 돈을 좀 지금보단 더 볼까. 엄마는 다른 거 없어. 일단은 조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조상을 잘 못 다스렸단 말이야. 중국에도 조상이 있어. 이북줄기 조상이 있어. 이북에 있다가 중국도 갔다가 중국에 있다 이북도 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예전에. 아마 3대손의 할머니라든가 있었을 거야. 그때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셨을 테니까. 조상이라 그래서 내 바로 위에 사람 조상이 아니야. 3대손, 5대손으로 보니까. 그런 얘기는 잘 우리서 못 들어가지. 옛날에는 땅만 보고도 빌고 물만 보고도 빌었어. 장독대에서도 빌고. 그렇게 빌었던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지금 아빠 그 상문수 들어오는 거 요거부터 한번 풀어줘야지 집안에 간에 우환이 없어집니다. 일단 우환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는 이 우환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본인들 대주기주가 일단은 문제가 되고 대주기주 엄마하고 아빠한테 조금 몸으로 칠 수가 있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본인하고 또 남편분하고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 만약에 두 분한테 약하게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애들한테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걸 우한을 풀어줘야 돼. 우한을 풀어줘야 돼. 우한을 풀어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한을 풀어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적을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일한다 그래갖고 신랑님들한테 우리가 구슬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한붓이라 그래. 집안에 간의 우한을 없애는 그 우한꽃 하면서 이제 제수까지 좀 받아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 걸 하고 나면 확실하게 틀려질 거야. 그럼 엄마의 마음도 다 내려앉을 거고. 그리고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는 러시락이 말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는 집에 가고 정말 내가 하도 우리 딸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혼도 하고 막 이러니까 돈도 갖다 막 이제 뭐 사반한다 하면서 다 막 말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러 갔는데 약간 조성에 이 세상 애가 아니고 뭐 저 세상 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칼을 맞는다. 우한이 있어. 우한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큰 애가 칼 맞지는 않고 엄마 칼을 맞는다는 건 어떤 뭐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뭐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놈이 이래 뭐 칼 뭐 이래지. 그냥 뭐 뭐가 뭐 보복 뭐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가 그래 칼로 애 미리 맞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디라도 한번 더 가봐야 되지 않나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용분이한테 전화를 드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거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 앞에 거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앞에 것만 풀면 안 되는 일이야. 원인을 찾아야 돼.
모든 거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고 들떠있는 조상을 좀 달래준다던가. 그래서 그 우한을, 간의 우한을 없애고. 그리고 순서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는 거야. 저승, 저승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수가 안 좋다라는 거야, 따님이. 그래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해도 안 된다. 아까 얘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도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될 거야. 왜? 조상이 지금 이렇게 흔들려 있고 들떠 있는데 자손이 잘 될 수는 없어. 거기에 아빠가 상문수를 맞아가지고 아빠가 넘어갈 수도 있고, 만약 아빠가 안 넘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자손이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느 집에 가서 점을 봐도 똑같이 나올 거야. 나는 잘 몰라. 용어를 몰라. 받은 지 진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용어는 뭔데?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말하는 거야. 원인을 해결해라. 원인을 풀어줘야지 이 집안은 풀린다. 맞습니다, 선생님. 답은 그겁니다. 그래야지 엄마 답답한 거, 아빠 수 안 좋은 거, 자손들,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도 수월한 사람들 들어오고, 또 성격 좋은 사람들 들어와서, 내 새끼들 이뻐해주는 사이들이 들어와야 엄마도 많이 편할 거 아니야. 그런 그 인연들도, 신에서 인연을 또 이어주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저번에 모습 풀어줘야지. 원인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원인을. 눈앞에 건 당장 풀어봐야 그거는 원인이 안 풀렸기 때문에 똑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갔어. 배가 아파서 가서 배 아픈 약만 받아와? 그러면은 계속 아플 거 아니야, 자잘하게. 근데 그게 왜 아팠을까? 정밀조사하고 정밀검사해가지고 그 원인으로 해결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잖아요, 그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말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용할 때 그냥 전화를 드리든지. 그래요. 그렇게. 그리고 요거는 원인을 풀기 위해서는 나중에라도. 예. 엄마 이거 명함 가져가셔갖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가져가셔, 가져가셔. 좀 있어요. 갖고 전화 주셔요. 다음 편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네. 끝.